자, 안녕하세요. 철입니다. 오늘은 리니지2M 4일차. 저를 보고 잘 따라하신 분들은 이게 뭐 방어구가 한 70방대 이렇게 나오셨을 거예요. 6검에 최하 6검에 4셉 맞추고 액세서리도 아마 다 맞추셨을 거예요. 개미굴에서.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무가금 분들 이제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템이에요. 파란템을 만들려면은 이 희귀 레시피 조각이 20개를 모아야 됩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심탁서. 글루디어 심탁서는 안 줘요. 근데 디온이랑 뭐 기란부터는 이제 심탁서를 그 레시피 조각을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뭐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랜덤이긴 한데 하시다 보면 조금씩 모을 수 있어요. 저도 좀이 정도면 뭐 많이 모은 건 아닌데 그냥 부지런히 하면은 이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몹 잡다 보면은 심탁서 떨어지는데 사용하셔가지고 그 레시피 조각을 모으셔서 아이템을 만들면 되고, 아이템은 이제 나오면 제가 이거를 저도 이제 이거 보시는 분들이랑 똑같은 초보 입장이기 때문에 뭐 리니지 오래 하고 했어도 이건 또 새로운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템 등록을 안 했어요. 컬렉션이라고 하는데 원래 M에도 있고 있는데 전 그거를 생각을 못 했는데 아이템을 이렇게 꼭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책 모양이 있죠. 책 모양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컬렉션이 나와요. 이게 불이 들어와서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주스면 잡템을 버리지 말고 팔지 말고 일단은 최우선으로 컬렉션을 등록하고, 만약에 있는 거다 이러면 녹이셔야 됩니다. 이거 용해제로 녹이시면은 이게 모여요. 결정체. 결정체는 왜 필요하냐? 나중에 제작을 할때 희귀를 주워서 제작을 하실 때 보면 결정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결정체가 다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컬렉션 등록, 그 다음에 결정, 분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파시던지 경매장에, 이게 컬렉션이 있기 때문에 아이템이 싸게 올리면 다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무과금으로 했어도 랭킹 보시면 뭐 무과금으로 이 정도면 나쁘진 않죠. 근데 이것도 뭐 무과금 해가지고 제가 잠도 안 자고 날 새고 막 이렇게 무조건 풀 사냥을 돌렸냐, 그것도 아닙니다. 잘 때는 그냥 돌려놓고 죽으면은 뭐 5시간씩 6시간씩 이렇게 멍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정도 뭐 순이면 무과금들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그리고 사냥터는 아니, 이렇게 말이 꼬이죠. 잘 때는 개미굴 이런 데 사람 많은 데다가 해 놓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의외로 이 크로마 탑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이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크로마 탑을 가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 3만원을 내고 3만화덴을 내고 이렇게 1층부터 이렇게 걸어가세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보시면 시간을 다 써서 일단 충전을 할게요. 이 메뉴 탭에서 크로마 탑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 층마다 갈수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근데 아까 그 채팅 크로마탑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제 뭐저 같은 경우도 뭐 3층 정도에서는 사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1층부터 3층까지 갈라 그러면 상당히 멀어요. 던전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힘드니까 뭐그 랭커분인데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이게 모르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걸 알려주니까 채팅창에 고맙다고 막 다른 분들도 꿀팁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분이 많나 봐요. 그런 식으로 크로마탑 이동을 하실 땐 자, 던전 눌러서 이렇게 하시면 아덴이 조금 더 들더라도 이렇게 편하게 갈수 있죠. 이게 신탁 퀘스트 중에서 두 개가 아무 때나 할수 없는 개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자리채 퀘스트고 하나는 광대 퀘스트인데 그 광대 퀘스트도 자리채 거기서 하는 겁니다. 똑같이 자리채에서 몹이 나올 때그 몹을 잡으면 랜덤으로 그게 럭키 몬스터로 바뀌거든요. 무슨 무슨 광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를 잡으면 그 퀘스트가 완료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자리채 퀘스트도 그 동네마다 맞는 데를 가야 돼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어느 동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다른 지역 자리채를 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레시피. 이렇게 하다 보면 되긴 되는데 더럽게 안 되네요. 이게 지금 지도가 갑자기 색깔이 이렇게 변했죠. 그거는 뭐냐면 이 근처에 자리채가 떴다는 겁니다. 저기 떴네. 자리채가 자. 여기가 자리채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경험치를 많이 줘요, 자리채에서. 지금 경험치 올라가는 게 틀릴 거예요. 이래서 정령탄을 갖고 와야 되는데. 경험치가 꽤 큽니다. 그냥 사냥하는 것보다. 그리고 신탁 퀘스트를 받을 때도 이 2단계 이상을 하셔야지 이 레시피 조각을 줘요. 1단계는 안 주는데, 저는 왜 1단계를 했냐면 이 새로 고침을 너무 많이 했더니 다이아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1단계 합니다. 자, 그리고 크루마탑에서 사냥할 만한 데 알려드릴게요. 예, 저 정도 스펙이 되시면 일단 자리채는 안 떴고, 자, 저 정도 스펙이 됐으면 던전에서 2층이 사냥하기가 참 좋아요. 2층 와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테를 타면 얘네가 있으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서 하시면 안 되고 테하다 보면 쟤네들이 안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 여기 보면 성공도 얘네밖에 없어서 사냥을 꽤 오래 합니다. 그리고 경험치랑 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험치도 나쁘지 않고
돈도 괜찮게 줘요. 그리고 혼자 하기에도 뭐 크게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잘 때는 일단 개미굴, 그리고 크롬, 보통 때는 뭐 퀘스트 같은 거 이제 안 한다 그러면 크로마 시간이 다 됐다 그러면 하수구 추천합니다. 하수구도 손상몹이 없고 성공몹은 있는데 저 눈알이랑 그 구울인가가 쳐요. 근데 거기도 뭐 여기 비슷해요. 크로마 2층 비슷한데 경험치는 하수구가 좀 더 좋습니다. 돈은 여기가 더 많이 드는 것 같고 크로마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뭐 별건 없는데 완전 초보분들이 많아가지고 자, 파이팅 하십시오 무과금분들.